정부의 섣부른 4대 공공의료정책 발표로 촉발된 의료계 파업 갈등이 충북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대 의과대 교수와 충북대병원 임상교수 협의회는 1일 오후 대학병원 현관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음에도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공의들을 지지하는 침묵 시위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타 대학병원 교수들과 연대투쟁해 나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한정호 충북대 의과대 교수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자발적 공참으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들, 의대학생들과 우리의 수련이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와 학업을 집중할 수 있고 환자를 열심히 돕도록 정부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환자들의 생명이 위험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전공의들의 파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을 떠나게 만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강요입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는 결단을 내려서 우리 전공의들과 우리 제자 학생들이 학교와 병원에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명, 전북에는 235명, 전남에는 250명입니다. 근데 충북에는 겨우 49명입니다. 그런데도 전라도 특정 지역의 의과대학을 몇 개씩 짓겠다는 지금 정부의 주장은 정작 필수의료와 공공의료가 부족한 충북 지역을 철저히 소외되는 정책입니다. 앞서 이날 오전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출근길 1인 시위를 통해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위중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계 파업은 정당성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즉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부터 의료계가 총파업을 선언한 오는 7일 오전 출근 시간대까지 일주일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첫날 1인 시위 주자로 나선 김배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의사협회의 고충과 문제도 정책적으로 해소될 필요성을 일부 공감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기한 파업이란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길 요청한다며 우린 의료계 무기한 파업 계획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함께 살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메이커스TV 경철수입니다. 생명의 권리와 건강권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시민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협 전공의들 단체나 또는 의사협회에서 이러한 생명권과 건강권을 볼모로 해서 의료 중단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나 의회에서도 이 의사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고 국민의 생명을 골모로 해서 파업을 9월 7일 날 대규모의 파업을 단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북 시민자치 연대를 비롯해서 전국의 자치운동 연대는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